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오늘의 스타. 오늘의 스타 배우 박혜진입니다. 한결 도연 자, 1일 성우가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드려볼게요. 짠. 진짜로 집이 무너지려나 봐! 약속대로 내 재산의 절반을 줌세. 제비는 자기가 본 곳을 왕자에게 낱낱이 들려주었어요.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?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게요. 저 멀리 둥근 달에서 풍야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. 산타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. 이제 곧 겨울이 올 거야. 그 전에 도토리를 많이 모아둬야 해. 잉? 난 우유도 멸치도 싫어요. 걱정 말고 제 등에 올라타세요. 민지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. 호랑이는 문고리를 슬쩍 잡았지. 새 옷을 입고 뽐내기만 좋아했어요. 동생은 언제쯤 태어날까요? 토들이가 너를 못 봤나 봐.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지? 감사합니다. 어린 아이들에게 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 맞아요.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장애 부모나 다문화 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책을 직접 읽어주면 어떨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꼭 아이들이 듣고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양세형 삼촌이 읽어주는 동화책 한번 들어볼래?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 책방을 검색해 주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